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기획하고 개발해서 만든 집가락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현재 와디즈라는 플랫폼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물건을 생각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도 그런 물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돈을 드릴 테니까 잘 만들어주세요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가락에 대한 설명이 와디즈 펀딩 페이지에도 잘 요약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펀딩 페이지에서는 미처 담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집가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집가락은 집게와 우리나라 식기인 숟가락, 젓가락에 가락을 붙여서 만든 새로운 식기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지 않나요? 그러면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야외에서 라면 먹방을 하는데 젓가락으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구독자분께서 아, 집게로 드셔주시면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반영을 해봐야 되잖아요. 바로 캠핑용품점에 가서 11,000원짜리 집게를 사서 써봤거든요? 그런데 와, 이 손이 먹방이 아니라 근력 운동하는 느낌? 한 10번 정도만 이렇게 집어도 이게 전완근이 막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식사 중인데. 그래서 아, 더 좋은 걸 사야 되나 해서 15,000원짜리도 사보고 막 2만 원이 넘는 것들도 사봤는데 다 손에 힘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집게들을 다 직접 사서 써보고 결론을 내렸죠. 이 세상에 식사를 위해 만들어진 집게는 없다. 식사할 때 쓰려면 여러 번 써도 편해야 되는데 대부분 손에 힘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끝이 뾰족해서 위험하거나 아니면 끝이 두꺼워서 입에 넣기 어렵거나 마감이 거칠어서 위험하거나 그리고 사실 입에 직접 넣기에는 좀 찝찝한 품질이 낮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거나 등등등 순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없지? 그냥 내가 만들어볼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집가락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부드러움입니다. 그때 목표가 4살짜리 류나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겠다 였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요거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움직여보면 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디자인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 뭐 식기나 주방용품, 캠핑 등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와, 집게를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마감이랑 질감에서 와, 진짜 예쁘고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사실 이 디자인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집가락을 처음 디자인할 때 이 앞부분의 길이를 14cm로 딱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왜 14cm냐? 근데 제 찐팬분들은 제가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라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먹잖아요. 라면 한 봉지의 너비가 14cm예요. 그래서 집가락을 쓰시는 분들은 제 찐팬분들이실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먹는 것에 진심이신 분들이실 테니까 이걸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길이는 14cm 그리고 면을 들기도 편하고 들었을 때 앞으로 흘러내리지도 않고 뒤에도 딱 받쳐줄 수 있도록 최적의 각도를 찾았어요. 일반 집게들은 끝부분만 잘 집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집가락은 끝부분도 잘 집히고 여기서 살짝만 힘을 딱 줘도 일자로 집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파스타나 뭐 칼국수나 아니면 뭐 잡채 같은 거 한 소사 이렇게 만들어서 집게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나눠주다가 막 우수수 떨어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집가락은 깔끔하게 잘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딱 내려놔도 깔끔 묻지 않아요. 그리고 뒤집으면 핀셋처럼 정교하게 집기 편한 각도로 변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홍사운드 로고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탁 뒤집어도 홍사운드 로고가 정방향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4살짜리 어린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힘을 주는 포인트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부드럽게 만드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중에 있는 집게들은 힘을 주는 포인트가 보통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이 들어가서 근성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가락은 앞에 14cm를 무조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는 포인트가 뒷부분에 위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걸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제조사로 유명한 해모에서 4개월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주셨습니다. 와디즈 상세 페이지 보시면 40년 경력의 장인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사실 사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써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락은 힘을 주는 포인트가 뒤에 있으면서도 정말 부드럽다, 4살짜리 아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전체 비율에서 집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뭐 조리를 하거나 삼겹살을 굽거나 할 때에도 손이 덜 뜨겁고 안전하다. 우리가 보통 조리할 때에는 긴 나무젓가락을 쓰다가 이제 먹을 때는 일반 젓가락으로 먹어서 설거지거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혼자 자취하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가 불편한 캠핑장 같은 곳에서도 정말 유용합니다. 어때요? 설명 듣고 나니까 이 디자인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기능까지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디자인을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비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손실률이 높아요. 그런데 심지어 소재도 제일 비싼 316 스테인리스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곡선이 많은 디자인이라 부드럽게 마감을 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숙련된 장인분들이 하나하나 직접 이렇게 갈아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일자형 집게들은 그냥 쓱쓱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라인을 따라서 정교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해모 대표님께서도 작업비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차라리 그냥 일자 모양 집게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강한 의지와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집가락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가락은 이렇게 단순히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디테일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 요 꼬리만 봐도 예쁘기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안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관할 때는 이렇게 쏙 넣어서 부피도 줄여주고 먹는 부분의 오염도 방지해주는 역할로 변신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또 줄을 넣어서 어디 걸거나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디테일도 사실 그냥 이렇게 띡 있는 사진만 보면 알 수가 없죠. 정말 시중에 있는 집게들 많이 써보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가락은 대체제가 없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식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펀딩 리어드를 책정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제가 처음 만든 제품이고 세상에 없던 제품인데도 펀딩을 해주신다면 진짜 저를 믿고 펀딩에 참여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진짜 쌉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도 당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리어드를 준비했습니다. 스테인리스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가격 차이도 몇 배씩 나요. 그 중에서 304 스테인리스가 이제 고급 라인인데 이건 316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거든요. 316 스테인리스는 304보다 니켈 함량이 더 많고 몰리브덴까지 추가가 돼 있어서 바닷물 속에 담궈놔도 부식이 잘 안 생기고 고온에서 또 가장 잘 견디고 세균 증식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스테인리스 중에서 가장 비싸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사면 거의 평생 쓸 수 있는 소재예요. 이 소재를 베이스로 앞에서 쭉 설명했던 그 장점들과 장인들의 노하우가 집약된 식기이고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식사도구이기 때문에 진짜 써봐야만
제대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자신과 확신은 있었지만 이 가치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펀딩도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미 3,000명이 넘는 분들이 펀딩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고 믿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먼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집가락으로 항상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이렇게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풀 때 이 손목을 좀 줄이기 위한 거거든. 근데